얘들아, 페어리루에 대해 들어봤어? 이 아이들이 바로 페어리루야. 물론 알고 있겠지? 리틀 페어리루에서 태어난 페어리루들은 실은 우리 비큐마루에 가끔 놀러오기도 해. 어쩌면 지금 네 옆에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찾아봐. 그리고 페어리루 문을 발견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 리루리루 페어리루. 역시나 대단해. 페어리루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장미 페어리루들은 다 멋지다니까. 타고난 미모, 뛰어난 지성, 넘치는 기통, 그리고 무엇보다 장미빛으로 불타는 뜨거운 열정. 정말이지 존경스러운 분들이야. 보아, 보아, 보아. 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부활이자? 보아? 혹시 지금 산책 나가고 싶어서 그래? 보아, 보아. 오늘 밤은 달이 참 예쁘네. 그래, 좋아. 산책 나가자. 보아, 보아. 보아, 보아. 오늘처럼 이렇게 달빛을 받고 있으면 왠지 페어리루 마법의 힘이 강해지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이 드는 거 있지? 보아, 보아. 어? 뭐지? 보아? 이런, 내가 놀라게 했나 보네, 햄. 놀랐다면 미안해, 햄. 햄스터? 난 매지컬 페어리루 스쿨에서 마법 생물학을 가르치는 햄스터 선생님이야, 햄. 마법 생물학이요? 안 그래도 내일 첫 수업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전 로즈라고 해요. 우리 학생이었구나, 햄. 귀여운 초보견이네. 자, 이리 오렴, 햄. 그래, 아주 착한 아이구나, 햄. 뽀아, 뽀아. 자, 마시멜로야, 햄. 뽀아. 로즈, 내일 수업은 이 아이랑 할 거야, 햄. 네, 포아리자랑 함께 할 거예요. 마법 생물학은 애완동물이랑 같이 출석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맞아, 햄.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 햄. 친절한 선생님인 것 같은데? 어? 이번엔 또 뭐지? 알이잖아? 참 신기한 알이네. 이게 대체 어디서 불러온 거지? 저쪽인가? 아니면 이쪽? 어머?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알이네. 예쁘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푹 쉬어. 내일 햄스터 선생님한테 네가 어떤 알인지 물어볼게. 뽀아, 뽀아. 역시 밤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지? 다들 어떤 애완동물을 데려올지 기대된다.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더니 민키는 연희와 나 우리 애완동물이라고 말해줬어. 냥. 그래서 마법의 거울로 민키를 페어리로 체인지시켰지. 너무 귀엽다. 얘들아, 잘 부탁해. 이 아이는 꼬랑이야. 얼마 전에 상처 입은 꼬랑이를 나랑 단체가 도와줬어. 우리 꼬랑이는 춤추는 연보라님한테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조개껍질을 주우러 갔다가 운명착으로
만났어. 너무 귀여워. 한 번만 만져봐도 돼? 나도. 그건. 클라라는 다른 애들이 만지면 찌릿찌릿하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도 만졌으면 큰일 났겠다. 저절로. 아니, 누군가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기운이랄까, 마치 어둠의 세계에서 전해져 오는 듯한 달그락거리는 거친 소리가. 여기야, 여기, 햄. 어? 어디지? 여기 있어, 햄. 내가 담당 교사인 햄 슬타야 햄. 이르리르 베아리르 레전드를. 굳이 주문까지 외울 필요는. 굉장하다. 방금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이 진짜 크다. 글쎄. 마법 생물학이란 건 너희 베아리르들을 위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데리고 온 애완동물이 배우는 학문이기도 하단다, 햄. 왜냐하면 애완동물들도 마법생물들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 햄. 마법생물들은 애완용인지 야생인지에 상관없이 페어리로 마법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 햄. 좋은 페어리로 마법의 영향을 받은 마법생물은 쑥쑥 자라지, 햄. 하지만 만약 나쁜 페어리로 마법의 영향을 받으면 이러리로 페어리로 레전드를. 이렇게 무서운 마법 생물이 늘어나게 된다면 리틀 페어리로도 리틀 페어리로의 영향을 받는 비큐마로도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마법 생물학을 열심히 배워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햄. 알았지, 햄?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볼게, 햄. 누구 질문하고 싶은 친구 있어, 햄? 저요. 로즈구나. 어젯밤에 신기한 알을 만났는데요. 선생님이랑 헤어진 바로 다음에요. 어? 알이라고, 햄? 네. 숲속에서 대굴대굴 굴러오더라고요. 어? 만난 후부터 어딜 가든 계속 제 뒤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이건? 틀림없이! 틀림없이! 마냥 내 예상이! 마냥 내 예상이! 맞다면! 맞다면! 불사조의 알인 거야! 이게 불사조의 알이라고요? 정말 큰일이라군! 네? 페어리로 마스터한테 지금 당장 알려야 돼, 햄! 이르르르 페어리로 레전드 연! 불사조는 그 이름처럼 절대 생명이 닿는 일이 없는 특별한 마법의 생물이야, 햄! 생명이 닿을 땐 불사조의 집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지, 햄. 그리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알이 되고 영원히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죠. 그럼 만약 이 아이를 불사조의 집에 데려다주지 않으면 영원히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영원히 알의 모습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 햄. 어쩌면 그 알은 영원히 소멸해버릴지도 몰라, 햄. 그럼 어떡하지? 걱정 말아요. 그 알을 불사조의 집에 갖다 놓으면 괜찮을 테니까요. 로즈, 그래줄 수 있겠죠? 그야 물론이죠.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장미 페어리루와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태우는 불사조. 제가 이 아이와 만난 건 틀림없이
것이 운명이었을 거예요. 마스터, 저한테 맡겨주세요. 로즈, 나도 같이 갈게. 나도. 나랑 해바라기도 갈게. 지난번엔 날지를 못해서 고생 좀 했지만 오늘은 날 수 있으니까 걱정 없어. 여러분은 지금까지 불사조의 집에 두 번이나 간 적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리루리루 헤아리루. 자, 그럼 출발해볼까? 뜨거운 불속은 괜찮아도 거칠게 부는 찬바람은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그치? 지난번엔 린이 우릴 도와줬었는데, 그때 저 언덕에서 도착! 얘들아,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돼. 아직도 더 가야 되는 거야? 석사나 나룻배야. 그때 글루미를 못 만났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하지만 글루미를 우리한테 데리고 온 건 닌 너였잖아. 해바라기 말이 맞아. 그때 린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친구였어. 저기 보인다. 불사조의 집이야.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할 거야. 너한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줄 불길이란 말이야.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주인이 없는 빈집이니까. 주인이 왜 없어? 로즈 품 안에 안겨있잖아. 그래, 맞아. 자, 로즈, 이제 아를 데려다줘.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줘야지. 그래, 그러려고 여기까지 날아온 거니까. 너무 뜨겁다. 당연한 거겠지만. 저게 질문이야. 질문? 저렇게나 뜨거운데 알을 어떻게 넣어줘요? 그러게. 불길 속으로 알을 던지거나 그냥 떨어뜨리면 알이 깨질 테니까 그럴 수도 없고. 좋아, 그럼 내가 이 알을 갖고 불길 속으로 들어갈게. 그 방법밖에 없어. 하지만 뜨거울 텐데. 그건 지난번 린처럼 너희들이 나랑 이 불사조의 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줄 거잖아, 안 그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헤아리루 마법을. 그 방법밖에 없어. 우리 해보자. 복슬복슬한 구름이야. 나와라 리루. 포알이자, 넌 쟤들이랑 기다려도 되는데. 어? 주인을 닮아서 고집이 세다니까. 모두를 불길에서 지켜라, 리루! 모두들 고마워! 리프, 린, 바이올렛, 해바라기!
여기가 좋겠다. 정말로 불사조 맞는 거야? 지난번에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른데? 아직은 아기니까. 그리고 이 모습으로 있을 때가 더 편리할 때도 있어. 편리할 때라고? 누군가의 애완동물이 되고 싶을 때라든가. 애완동물이 되고 싶다고? 불사조가 말이야? 난 불사조도 누군가의 애완동물이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권리라니. 부탁이야, 로즈. 네가 내 주인이 돼주지 않을래? 싫은 건 아니지만 부탁이야. 나 같은 애완동물이 있으면 편리할걸? 편리하다니. 자, 이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어떡하지? 이 상태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내가 있으면 편리할 거라고 했지? 나라면 이렇게 널 지키면서 날 수도 있다고. 뜨겁지 않아? 아직은 아기니까 당분간은 돌봐줄 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아이한텐 불사조의 주인이라고? 그럼 그 말은 설마 로즈도 불사조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야? 갑자기 애완동물이 하나 더 생겼네. 불사조가 스스로 자기 주인을 고른다는 얘기는 마법 생물학 문헌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그럼 누군가가 기록해야겠네요. 그렇죠? 햄스터 선생님? 당연히 기록해야지, 햄. 판타스틱 페어리르 운세. 마법의 걸루, 내일의 운세 보기. 모두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겠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리네콤으로 운세를 알아볼까? 리루리루 페어리루. 니는 불사조로 변신했네. 내일 너한텐 살짝 우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친구들 덕분에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날 거야. 힘내. 나도 응원할게.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너희들도 마법의 거울로 운세를 알아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아이돌 일도 너무 바쁘고 연우도 바빠서 요즘은 또 만나질 못했어. 리프, 큰일 났어. 연우잖아. 왜 저렇게 허둥대지? 설마 내가 유밀이란 걸 알게 된 건가? 나쁜 페어리루들이 또 페어리루를 붙잡았어. 어떡해. 구하러 가야 돼. 그리고 리프, 너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기지? 다음 이야기, 연우의 꿈, 리프의 망설임. 리루리루